한국을 알리기 위해 파리 올림픽 기간 동안 운영됐던 코리아 하우스도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 시내에 3층 건물을 임대해 우리 선수단을 지원했고 우리 문화를 홍보했는데 채용된 현지 인력의 처우 문제가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고 42억 원의 기업 후원금까지 더해 꾸려진 코리아 하우스. 이곳에선 우리 선수단의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고 외국인들이 찾아 우리 문화를 알아가는 기회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기간 단기 계약으로 그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제공된 일부 도시락에선 벌레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도시락이 항상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식중독에 걸려서 아파했던 요원들도 발생을 했었고. 코리아하우스가 인기를 끌면서 현지 노동법에 어긋난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좀 창피했던 게 이건 지금 세무서에서 처리할 게 아니라 경시청을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코리아하우스 운영은 대한체육회가 맡았고 한 국내 기획사가 용역을 따내 파리 현지에서 78명을 고용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프랑스가 현지가 국가별로 법인이 있거나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개발성으로 거기에 하는 거다 보니까 한국을 기준으로 해요. 일부에선 급여 정산이 아직 안 됐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한국법을 기준으로 운영했고 문제가 제기된 수당과 임금 미지급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들 열심히 잘해서 성과도 좋았고 했는데 이제 약간 몇몇 분들이 이제 잘못 인지를 하시고 이게 선동이 되는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번 파리올림픽에 책정된 예산은 121억 7,500만 원으로 앞선 도쿄대회에 견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배경엔 코리아하우스 운영이 들어있었지만 올림픽이 끝나고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외형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계약 문제도 그렇고 현지에서 프랑스 식품법, 의료법 위반한 문제들이 가장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